당황하지 마세요. 제가 대표님 지켜드릴게요. 방금 쟤는 날 들어 널 지키라는데? 저는 제가 지키고요. 나 남의 꿈에 기대는 거 아니야. 엄마 꿈 짊어지지도 않을 거고. 내가 주체인 삶, 내 인생이야. 아주머니, 일어나세요. 날이 아직 추워요. 너 최종 꿈이 뭔데? 어린이 병원. 소아 관련한 모든 것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어린이 병원을 짓고 싶어. 뭐든 잘하시는 차쌤은 콩콜도 나가기만 하면 대상을 타셨나 봐요. 난 만년 2등이었는데 같은 나이 친구 중에 진짜 잘 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그 친구가 대상은 다 가져갔어요. 아, 속상했겠네. 아니요, 전혀요. 제가 들어도 그 친구가 진짜 잘 쳤거든요. 뭐 그런 애가 있으면 나 같은 애도 있는 거니까. 왜 이렇게 안 나오셔도 듣겠네, 진짜. 아직 시간 충분해. 뭘 이렇게 쫓기면서 사냐. 천천히 좀 가자. 여기 저 산도 좀 보고. 간다. 안 간다. 간다. 안 간다. 간다. 안 간다는데. 강수아. 저 모자이크 좀 어떻게 안 될까? 이 얼굴을 좀 더 뭉개달라고 우겨볼까요? 그게 아니고. 내 귀걸이까지 모자이크 돼버렸잖아. 모자이크를 뭐랄까 좀 더 섬세하게 줄여서 귀걸이가 딱 보이게. 이모님, 여기 테이블 리필 좀. 손님이에요. 이모님? 내가 어딜 가서 이모님.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이거. 야,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속도 조절까지 하면서 먹어야 돼? 야, 네 돈이냐? 먹가루 먹는 거잖아. 원래 우리 아버지 병원이니까 어메 따지면 내 돈이야. 아, 저 치사한 새끼. 알았어, 내 돈 주고 내가 먹으면 되잖아. 얼만데, 어? 내놔. 자기 전엔 주로 무슨 생각을 하세요?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다? 여기서 반성문 쓴다. 알겠지? 너 왜 대답이 없어? 전 그냥 맞을래요. 엄밀히 전 반성문 쓸 이유가 없어요. 어제 제가 한 행동은 이 학교 학생이 되기 전 일인데 왜 이 학교에서 벌을 받나요? 더구나 전 걸리지도 않았어요. 안녕하십니까? 무슨 벗고 들어와야지. 땀을 빼려면. 수사 협조해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. 조심해. 알지? 너 잘못되면 나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돼.